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 제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돌아.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닷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이 오랫동안 소원한 관계에 있었던 형 에서와 대면을 하고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20여 년 전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 도망했다가 다시금 형에게로 돌아와 화해하게 되는데요. 우린 여기에서 화해와 관련된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화해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화해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 다음 3절을 보시면 자기는 그들의 앞에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이죠.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것은 야곱에게 큰 위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앞장인 32장을 보면 야곱이 에서가 400명을 동원해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들을 총동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의 가족들 앞에 서서 에서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성경을 보면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이 분이엘에서의 싸움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야곱은 변화되게 된 것이죠. 그의 변화는 이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계량만 믿고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야곱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든 것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화해의 주권, 화목해 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에 앞에 서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현들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야곱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또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10절을 보아도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11절을 보아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함하여서 이 화해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화해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화해를 위하여서는 철저한 뉘우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가족보다 앞서서 나아갔는데요. 그러니까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기까지 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멀리서 형을 보고 절하면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7번을 땅에 굽혀 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일곱 번을 절한다는 것은 이 봉신이 군주에게 예의와 존경을 표현할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형 에서에게 일곱 번 절함으로써 이 형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표현한 것이며 이 장자의 축복을 탈취한 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표현한 것이죠. 이 화해를 위하여서는 철저한 뉘우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뉘우침이란 이 고백과 행동, 그 행동을 동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일곱 번 몸을 굽혀 사과를 표현한 것과 더불어 야곱이 한 행동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형에게 계속해서 이 선물 공세를 퍼부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도 보내고 이 소도 보낸 거예요. 형 에서가 이상하게 느낄 정도로 많은 짐승들과 동물들을 형에게 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와 같이 행동한 이유는 이 선물의 효력을 알아서가 아닙니다. 그는 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가로챈 이 복들을 형에게 다시금 돌려주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화해와 관련하여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도의 화해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에서와 야곱은 화해를 하고 다시금 화목하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12절 이하를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이제는 함께 가자고 말할 정도로 이 둘 사이는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야곱은 이 형의 이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18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20절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제단을 쌓고 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단을 쌓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아주 성스러운 기둥을 세울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형과 화해한 다음에 예배의 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이라는 말인데 이 고백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신을 주관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고백하며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야곱과 에서의 화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했어야 할 이 순종을 감당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셨어. 십자가 지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를 경험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제단, 순종의 제단을 계속해서 쌓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데요. 이 무엇보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며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관계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해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의 역사가, 기쁨의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해 되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막힌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을 경험한 자들로서 다른 이들을 화목으로 이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다 보면 관계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먼저 손 내밀 수 있게 하시고 진정한 용서와 이 뉘우침으로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